안녕하세요, 위치. 제가 오늘 요리할 음식은? 오! 짠! 리아 최애 음식 김치볶음밥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하나 더! 요 김치볶음밥과 함께 계란국! 같이 먹어줄 계란국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우선 많은 미찌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김치볶음밥을 아주 좋아해요.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엄마가 엄청 김치볶음밥을 많이 해주셨어요. 약간 의사 선생님 같기도 하고. 자,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김치볶음밥에 꼭 필요한 김치, 취향에 따라서 베이컨, 소세지, 햄, 이따가 국과 이제 계란후라이를 위한 고춧가루, 깨소금, 간장, 식용유, 설탕입니다. 칼이고요. 원래 느려요, 요리할 때. 누가 배고프다고 저한테 뭘 요리해달라 하면 짜증이 많이 나실 거예요. 제가 요리한 걸 드시면. 햄을 했고, 다음 뭘 해야 되지? Yes.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흰쌀밥. 네, 햄을 먼저 넣어서. 아, 요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. 저 엄청 했다가 불 껐다가 했다가 껐다가 이러거든요. 느려서 계속 이걸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. 답답하시겠지만 그냥 눈 감아주시길 바랍니다. 저 요리하는 거 보고 팬분들 속으로 아, 리아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. 리아랑 결혼하면은 나중에 되게 고생하겠다라고 막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? 그리고 아, 죄송합니다. 좀 불을 올려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냄새 너무 좋아요. 소리 들리세요, 여러분? 와우. 와우. 밥을. 와,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와우. 짤 것 같아요, 믿지? 와우! 오. 자, 이제 국을 만들어줄 건데요. 막 너무 짜고 너무 달면 어떡해? 아, 뜨거워. 맛있어요. 오, 너무 많은데? 점점 모양새, 오, 누룽지 됐어요, 밑에 약간. 여러분,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야, 저 원래 계란 껍질 안 들어가게 잘하는데. 50분부터 55분까지 메뉴 이름을 올려주세요, 여러분. 이렇게 넣는 거예요? 아무튼. 오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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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요. 와, 이거 찍어주세요. 와우, 와, 와, 우와, 와, 와, 우와, 너무 예쁘다, 색깔이. 리아치밥 김치 랴무늘 볶음밥 랴치 볶음밥 리아스 KFR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김리아 이름 같아. 와,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, 그치? 와우. 와우.
짠.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저 잘 만든 것 같아요. 따뜻해. 저 계란국 처음 만들어봐요. 맛있네. 왜 표정이 나 되게 맛있는데 왜 표정이 안 맛있는 표정으로 먹고 있지 나?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김치볶음밥을 먹어볼게요 여러분. 오, 조금 흐르는 딱 이 정도 보이시나요?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요? 와 대박. 진짜 맛있다. 와 제가 지금까지 만든 김치볶음밥 중에 제일 밖에서 사 먹은 김치볶음밥 맞나요? 아 밑지도 먹어보았으면 좋겠다. 와우. 오늘 저녁은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완성. 근데 맛있게 만들어서 너무 다행이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언니 오빠들과 한번 맛있다고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해볼 거고요. 지금 딱 저녁 시간이잖아요.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볶음밥. 김치볶음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긴 유튜브 라이브인데도 사실 재미가 별로 없었을 수 있는데 멀티할 때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미치. 안녕.